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산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산을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철학자인 자오스린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 사업이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 하루아침에 빈 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학생들이 나름대로 답을 써서 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질문 1에 대해서는 A는 10%, B 10%, C 80%였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A 30%, B 30%, C 40%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군요. 학생들이 다 웃었어요. 네.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하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 남녀 사이가 연인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은 어떨까요? 첫 번째 질문, 그 남녀 사이는 부녀 관계고 두 번째 질문의 남녀 사이는 모자 관계라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심각하게 다시 답을 써서 냈습니다. 결과는 A 질문 1번도 A가 100%, 질문 2번도 A가 100%였어요.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어느 아버지가 딸의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사업에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사랑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게 정말 신비하고도 귀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이런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축복하는 기도가 놀랍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는데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급히 가족들이 이사를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모압에서 정착하면서 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 두 아들 다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갑자기 저주받은 가정처럼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나오미가 자기가 이렇게 모압 땅으로 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 둘이 문제입니다. 이 며느리 둘을 데려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며느리들에게는 베들레헴이 또 이방 땅이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자유롭게 이제 너희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강권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둘째 며느리 룻이 한사코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사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금방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린 일이나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둘씩이나 맞이한 일이나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원칙이 없었던 여인 같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이 진짜 모압으로 이사를 왔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다고 그렇게 치셨을까?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생각하기에 그게 계속 마음에 가책이 되고 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이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었던 나오미였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룻도 시집으로 와서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고부간의 관계는 세계 어느 나라나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형편에 있어서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너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룻이 어지간하면 뭐 동서처럼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만한데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돌볼 책임을 지고 이방 땅이 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룻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그 어머니를 공경한 것, 시어머니를 공경한 그 결단으로 인하여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보아스가 남편이 됩니다. 그저 좋은 남편 만났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 그를 인해서 아들을 낳고 또 손주를 낳았는데 다윗이에요.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세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룻을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룻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룻이 참 저주받은 것 같은 집에 시집을 왔는데 그런데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어도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어요. 룻은 믿었어요.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끝까지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룻이 어머니 제발 저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보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시어머니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이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인데도 어쩌면 이렇게 단호하죠. 자기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가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 저 안 돌아갑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참 룻에게 잘해줍니다. 룻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이방 여인을 저렇게 잘해줄까? 그래서 하루는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룻기 2장 10절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때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이 되기를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의 이 말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너무나 명확한 증언입니다. 룻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룻 한 사람의 케이스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 눈이 뜨여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십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의 원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공경하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부모님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같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부모님 공경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무슨 하나님이 약속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저절로 됩니다. 어떤 젊은 부부라도 자녀가 생기고 나면 그렇게 위하고 아끼고 돌봅니다. 그건 거의 본능이죠. 동물들도 똑같이 합니다. 새끼 돌보는 것은 어미가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건데 동물하고 다른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향한 공경입니다. 여러분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뭘 보고 알지요? 부모님 공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 아마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부모님의 원인도 있을 겁니다. 어떠하든지 전적으로 부모님의 잘못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문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사실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지. 그렇다면 부모님과 관계 해결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받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야곱의 집안은 믿음의 조상의 집안이지만 사실 깨어질 대로 깨어진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내가 넷이고 배다른 형제가 열둘입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대략 짐작이 가시나요? 네. 야곱은 성숙하게 가정을 꾸려가지를 못했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만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그 언니 되는 레아라고 하는 아내는 미워했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내들 사이에 질투가 보통 아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 중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유난히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의 분위기도 말할 수 없이 안 좋았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미워하는 아버지, 그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기로 작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정에 쓴뿌리를 심고 가정을 이렇게 평지풍파를 만든 장본인인데 그 피해는 전부 요셉,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로 다 쏟아집니다. 형들이 어느 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납니다. 사실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들,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냐 말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원래는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집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요셉 때문에요. 가장 큰 피해를 받았을 요셉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형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 다 용서합니다. 그 집안을 그렇게 만들었던 아버지 일절 원망하지 않고 그 가족들 다 품어냅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가정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요셉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구나.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7년, 6년 때 하나님의 살 길을 나를 통해 마련하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형들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형들을 다 품어냅니다. 그 자손들까지 다 먹이고 책임져 줍니다. 답이 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의 가족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형들과 열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한 가문이 이렇게 뒤바뀌는 일, 간단하게 한 사람이 변화로 일어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같은 이런 무슨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 아유, 나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버지도 품고 어머니도 품고 형제들도 다 품어낼 수 있겠는데 뭐 나는 그런 복을 받은 것도 없는데 품기만 하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면 하나님 섭섭하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몸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하고 애굽의 총리하고 비교하면 어떤 은혜가 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훨씬 크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은 품지 못할 사람 없고, 그리고 치유 안 될 상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풀으라는 거예요.
게리스 미엘리 또 존 트렌트 두 분이 쓴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헬렌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 이야기는 어려서 아주 까다롭고 그리고 정이 없었던 아버지 때문에 헬렌이 엄청난 상처를 받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집을 떠날 만한 때가 됐을 때 헬렌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면서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다시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 헬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헬렌의 성질이에요. 나쁜 성질. 매우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고 깐깐하고 냉정하고 정이 없고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는 겁니다. 본인도 그걸 느꼈어요. 그 해결하려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해봤지만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과 그 문제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모습이 아버지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는 아버지 모습.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았던 그 아버지의 성질을 자기가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미워하니까 오히려 닮아버려요. 그렇게 싫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당신의 문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조언을 듣고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 깨달아진 것이 있어서 안 만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일을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집을 찾아가요. 갈 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볼까? 그게 너무 싫었고 두려웠습니다. 집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나이 든 노인, 아주 연약한 노인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인 같은 아버지였는데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 앞에 앉아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아버지 증오하며 살았어요. 그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 이 고백을 하는데 아버지가 우시는 겁니다.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던 아버지였는데 내가 내게 그렇게 못된 아빠였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었니?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더래요. 그 아버지와 오랜 시간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제 집을 나와야 될 때 현관에서 배웅 나오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처음 자기 의지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자기 입으로 처음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전율하는 것처럼 헬렌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아버지를 싫어한다는 그 감정 그 밑에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입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본인이 느꼈어요. 그리고 헬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뭔가 가슴 속에서부터 뭐가 풀어지는 듯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유도 생기고 배려도 생기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을 느끼고 헬렌 자신이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부모님 공경은 우리 노력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인도 받으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만 보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께 말하고 대하라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가 됩니다. 자녀가 복을 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느냐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살아계세요. 그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예요. 부모님은 살아계시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을 때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신 것 자체가 저에겐 복이에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부모가 자녀들이 자라니까 좋은 것을 선물로 주거나 유산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지요. 그것도 참 유익하지요. 그렇지만 부모가 주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부모님이 주는 것을 기대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아주 작은 것을 얻는 것뿐이에요. 부모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부모님은 오히려 나에게 상처만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 하듯이 공경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어떤 형편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잘해드리는 것. 부모님이 말할 수 없이 상처를 주신 분인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룻을 보세요. 시집을 왔더니 저주받은 것 같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어머니에게 내가 끝까지 모셔야 되겠구나 깨달아져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 갚아준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룻과 그 가문을 다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미련하게 가족들을 돌봤는지 서로 저주, 원망, 시기, 질투가 극심해서 형제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극심한 가정에 모든 상처를 다 본인이 받은 이런 기가 막힌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다 품었어요. 아버지 원망하지 않고 형제들 복수하지 않고 가족들, 자손들까지 다 먹이고 살렸어요. 그랬다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해준 거 뭐 있어요? 축복기도 하나 해준 겁니다. 축복기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잖아요. 요셉과 그 가문을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면 어떤 마음의 상처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권했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를 부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11시 예배, 조금 전 예배 11시 예배는 우리 김은창 목사님이 하셨어요. 몇 개월 전부터 성경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서로 말씀 준비를 같이 해오다가 며칠 전에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해야 될 때 문자가 왔어요. 김은창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불효자인 것이 말씀 준비에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자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불효자라 설교 준비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저는 오히려 그 고백이 너무 귀해서 아,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은혜로운 설교겠구나. 오히려 저 자신에게 큰 찔림이 됐어요. 궁금하시면 영상으로라도 보셔요. 네. 저희 부친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병원 생활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리고는 몸에 다 마비가 오셔서 콧줄로 음식을 드시고 기도 절개를 하고 가래를 뽑아내시고 그리고 손을 병 침상에다가 묶고 그 모습을 이렇게 뵙는 것 자체가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아버님을 뵈면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의 그 고통스러운 병상 생활을 통하여 저희 가정에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목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혼하셨습니다. 새어머님, 좋은 어머님이 오셨지만 그래도 새어머니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참 쉽지 않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앙금이 쌓이네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이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오래 병상생활하면서 어머니 간병하신 어머님을 저희들이 섬기고 아버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서서히 우리 가족들 안에 있었던 마음의 앙금들을 다 하나님이 가라앉히시고 정리하시고 씻으셨어요. 어머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가족 간에 서로 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그렇게 투병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저희들을 위해 마치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그런 고통이셨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계신 분들, 자녀들이 잘못하면 두고 봐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러시면 부모 아닙니다. 그죠? 자녀들이 아직도 이해도 못하고 철도 없고, 그래서 부모에게 잘못할 때, 이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 그래서 부모가 오히려 풀어줘야 될 때도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엉기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부모가 풀어줘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진 가정을 품으라. 내가 썩어지는 하늘의 밀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안은 왜 이런 집안이야? 한탄만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뒤집어집니다. 누군가가 깨어진 가정을 품기만 하면 룻처럼 요셉처럼 썩어지는 하늘의 밀알이 되면 그러면 정말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집안으로 바뀝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 없이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 우리 다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어버이 주일에 늘 많이 부르던 찬송입니다만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의 부모님을 향한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아침 저녁 긁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 아버님을 섬기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안타까우신 분들, 주위에 홀로 계신 노인분들, 그분에게 하는 것, 부모님에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에 되신 분들, 자녀들과의 관계 위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복이 막히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주님의 손에 붙잡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아갑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의 눈이 영원히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이에 하나님 막힘이 없는 정말 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오늘 모든 심령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놀라운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의 관계를 주님의 눈으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 공경하지 못했던 일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부담스럽게만 생각했던 일들, 주님 회개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의 복이 막혔음을 깨닫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부모님들을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외로움을 제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 건강의 은혜를 주옵소서. 혼자 되신 노인분들 부모님께 하듯 잘 섬기게 하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루세의 가정처럼, 요셉의 가문처럼 그렇게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이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에게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에 주님이 안수해 주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도의 능력을 주소서. 병든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들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소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저들을 건져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대통령에 당선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지혜와 포용하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국민의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북한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억류되어 있는 이면수 목사님, 김동철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김상덕 교수님, 김학송 교수님, 오토우 윈비어 씨, 주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소서. 북한의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역사해 주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령한 은혜로 늘 붙잡아 주시는 주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한 가족들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